오늘 또 저희 퓨전 MC가 함께하는 극강 파티! 와 함께하는 리뷰입니다. 아, 이 특급 파티 여러분께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 크롭스가 하는 얘기 뭐죠?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진짜 맛있고 이번에 볶음밥도 나왔더라고요. 볶음밥도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러면 다음 리뷰 시간에 볶음밥을 먹어보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러면 조만간 진짜로 사서 볶음밥을 볶음밥 리뷰를 해요. 아니죠. 리뷰 시간에 이제 볶음밥이 맛있나 안 맛있나. 아, 오늘 생일이라고 정신을 못 차리네. 볶음밥은 아직 모르겠지만 닭가슴살은 저희가 진짜 먹어보고 리뷰를 하는 건데 괜찮아요. 맛있고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이어트 저희 특급 파티랑 함께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자 오늘 또 리뷰. 이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비보이 아미르. 아미르 실제로 본 적 있어요? 실제로는 본 적은 없어요. 또 이제 아미르 하면 또 할 말이 또 제가 왔습니다. 또 아미르가 이따 얘기해 주세요. 이따 얘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할 말이 많은데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영상으로 갈까요? 일단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입니다. 아미르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리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렛츠 고! 아우 바로 아미르 영상이고 최근 영상이에요. 제 2024 최근 배틀로만 모아봤고 아미르가 되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되게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되게 그 뭐라 그래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동작에서 동작이 그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되게 이런 거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받을 생각 이런 거를 되게 특이하게 잘하는 거 같아요.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브루스리 형 와 유튜브를 봤을 때 아미르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이 레드불 우승에 대한 우와! 기대감이 아무도 없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증명을 와 이렇게 한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잘해요 일단. 그리고 못 보던 스타일이야. 힘이 더 좋은 것 같아. 힘이 너무 없을 때. 와. 와. 아니, 의외로 음악 좀 잘 듣더라. 참 근데 이런 탐낙 한국에도 또 락센 때 또 왔었고 그쵸 좋은 모습 보이고 많이 좋은 그러네요. 멋있더라고요. 와우. 근데 또 우리 크롭스가 외국 비보이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잖아요. 좀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? 네. 뭔가 되게 일반인이면 당연히 여기서 프리즈 하겠지라고 할 때 아미르는 프리즈를 안 하고 다른 거 와. 그런 거. 방금도 변형. 변형. 아미르의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지속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게 프리즈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럼 각들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. 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유연함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와, 이찬은 아미르의 시그니처죠. 아, 최근에 열렸던 로드 오브 플로어에서 이 아미르의 모습인데 진짜로 잘하고 이런 부분들 다음 보면 근데 심사위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본질적이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되게 파워무브를 할 때도 파워무브를 계속 한 게 아니라 파워무브 하다가 뭐 딴 거 봐요.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 이거 들어가겠네. 우와!
근데 진짜로 프리즈가 보통의 비보이들은 좀 외상이 되잖아요. 이때 하겠다 1, 2, 3, 4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. 아미르는 1, 2, 3, 4, 5, 6 이럴 때 하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원칙적인 비보이고 다른 유형의 비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~ 오~ 그리고 뭔가 야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그 느낌들, 흐름들이 옛날과는 또 다른 느낌. 근데 이게 사실 다 이 모든 무브들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아미에서 그냥 애초에 잘하는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걸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지 애초부터 이렇게 춤을 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와 완전 시그니처. 아미에도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은 기본이 한 명이죠 사실은. 이게 허가 되게 유명한가 보다. 저게 진짜 손목의 무리가 진짜 많아. 아, 손목에. 오, 느낌도 되게, 느낌 되게 잘 내는 것 같아. 그리고 같이 나온 친구가 되게 이런 느낌 되게 잘해서 뭔가 시너지도 또 있는 것 같아. 디아즈가? 지금은 로드 오브 플로우에서 아미르가 디아즈랑 같이 대회를 나왔던 장면인데 가장 또 최근 영상 중 하나고 그리고 뭔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되게 높은 것 같고 와 BTK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아니 기대하자 뭔가 빵 나올까봐 아 아미르의 시그니처고 이런 부분들이 아미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와, 방금 어떻게 보면 말릴 수 있었네, 그치? 또 한편으로 이 그 아미르네 팀들이 진짜 진짜 유재네. 아미르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? 그죠? 이제 나이가 나이가 돈들이 안 되지? 와우! 요 프리즈 되게 좋았다. 근데 약간 보니까 조금 하면서 그 말리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잘 메꾸는 것 같아요. 약간 프리즈에서 뭔가 놓칠 것 같다 하면 확 발을 이렇게 하면 아, 방금 오. 이 친구가 같은 경우에 대회 진짜 많이 나와요. 와. 와. 이 풀스타일일까 세트일까? 나도 좀 궁금해. 풀스타일. 어느 정도 세트 안에서 왜냐면은 이런 모양을 계속 만들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부작 중에 보면은 진짜 꼬여있는 부작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비슷하게 나옵니다. 이런 건 썩히겠지. 확실히 움직임이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. 영상 계속 보시면 보통의 얘 배틀은, 아미르 배틀은 심사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헷갈리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와 야 이렇게 카자흐스탄 브레이킹 국가대표 아미르를 봤는데 아까 말 못했던 거 해주셔야죠. 아, 레드불 홈페이지에 가면 제대로 나왔는데 아미르가 진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서 진짜로? 레슨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아미르 카자흐스탄에 있는 비보이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레슨을 무료로
이제 배우게 해주면서 이렇게 컸는데 아미르도 약간 한 방에 빵 터진 걸로 알고 있고 그쵸, 그 그쵸. 대회가 아미르의 인생을 되게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뭐 탑 10 안에 들 정도의 그냥 세계적인 비보이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슬프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비보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인생 하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인 면도 있지만 진짜 컬처적이고 되게 예술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감동적인 인터뷰였습니다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림픽에서 아미르의 활약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지금 트렌드의 비보잉을 가장 잘하는 비보이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가 지금까지 올림픽 시리즈를 치르면서 성적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준우승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파리올림픽에서도 아미르가 보여주는 그 특유의 동작들이라든지 이 친구만의 스타일 좀 기대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 카자흐스탄 브레이킹 국가대표 아미르를 소개를 좀 해드려봤고 여러분께서 파리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비보이들이 남아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파리올림픽 본선까지 저희 퓨전MC와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리뷰 또한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휘바! 휘바!